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벌써 5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은 푸른데 내 마음은 마냥 회색빛이구나.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 요즘 많은데요. 그 푸른빛을 집 안으로 들여오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물에 두거나 심어만 놓으면 쑥쑥 자라는 콩나물이나 파 같은 것을 기르는 것도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그만이라고 합니다. 네, 직접 키워서 맛있게 요리를 해드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되겠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찾아내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과 충남, 경북이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막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관철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깊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 충남, 경북의 3개 도지사들이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합니다. 노선의 당위성과 공동협력을 담은 건의문에도 서명합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청주와 괴산을 거쳐 경북 울진을 잇는 322km 노선으로 무려 6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노선이 지나는 12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수차례 모인 적이 있지만 이시종 지사가 정식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입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노선이 꼭 좀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이번 해동은 양승조 충남지사가 주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경북과 충북과 충남 640만이 연대하고 상상의 정서로 함께한다면 이 신규 노선으로 지정될 기회가 우리한테 충분히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충북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서는 수도권 내륙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역시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이 연대의 고리였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뭔가 심각한 문제들의 뿌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도권 집중이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심 청주도심통과 충청광역철도를 1순위로 밀고 있는 충청북도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4차 철도망 초안에 수도권 내륙선이 반영되고 동서횡단철도가 예비사업인 추가검토사업에 이름을 올린 반면 청주도심통과 노선만 빠진 겁니다. 국가철도망계획 확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노선을 요구하는 모양새가 자칫 국토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까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타시도와의 협력, 도내 시군의 염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연대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지난해 충북을 강타한 과수화상병이 결국 올해도 도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에만 충주에서 12건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도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는 이미 60곳을 넘어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째 키운 사과나무들이 뿌리채 뽑혀나갑니다. 13,000여 제곱미터에 걸쳐 1,000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그대로 땅에 묻혔습니다. 바로 옆 농가까지 번진 과수화상병이 여지없이 이곳 과수원까지 파고든 겁니다. 올 들어 충북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19일. 충주시 산청면의 한 과수원 사과나무 줄기에서 궤양 증상이 발견돼 일대 500여 그루가 모두 매몰 처리됐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충주가 52건, 음성 8건, 제천 4건 등 벌써 64건이 확진되는 등 인근 시군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기온이 오르면 병원체의 전이가 더 활발해지는 데다 비가 오면 주위에 오래된 가지로 균이 빠르게 퍼져나가는데 최근 계속된 비가 급격한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빠른 생육 단계를 고려했을 때 작년도 6월 초에 가장 많은 신고와 발생이 있었는데요. 금년도도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확산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고속버스 임시터미널이 어제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9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 부지에는 새 터미널과 주거 상업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기존 건물 철거가 시작되고 레지던스 견본주택이 동시에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청주 고속터미널 맞은편에 임시 터미널이 생겼습니다. 20여 년간 사용하던 청주 고속터미널이 복합개발 사업에 따라 철거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85평 규모의 임시 터미널은 대합실과 매표소, 버스회사 사무실 등을 갖췄습니다. 택시를 저 건너편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거를 미리 조금 인지를 하고 있고 플래카드도 쌓여져 있어서 그래도 뭐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고. 승차장은 임시 터미널 앞, 하차장은 기존 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이원화됐습니다. 임시 승하차장 사이 제2순환로 왕복 6차선 도로에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가 설치됐습니다. 하루 평균 90회 운행하는 고속버스는 현행 유지됩니다. 운행의 안전을 위해서 진입로부터 고속버스의 전용차들을 만들고 승차음을 4개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속버스의 안전을 위해서 차선 규제 블럭을 설치해서 기존 부지에는 오는 2024년까지 지상 49층 3개동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새 터미널과 250여 세대의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레지던스부터 오픈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터미널이죠. 저희가 터미널 시설을 전국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상복합시설 시공사로 어떤 업체가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기존 건물 철거가 시작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해 말 청주시의회가 보행자 도로에서 5개 영업, 이른바 파라솔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다 자진 철회됐는데요.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경론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인도에서 파라솔 영업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용광 기자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청주 지역 사유지에서는 대부분 5개 영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의회에서 공공용지인 인도유에서도 파라솔과 탁자, 의자를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대상은 휴게와 일반 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이고 지난해 10월 제정된 조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이곳부터 일정액의 점용료를 받고 시범 운영해 보자는 겁니다. 지난해 회기 때 자진 철회된 뒤 다시 올라온 개정안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5개 영업이 사실은 흔히 말하는 불법 상황에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하면서 그런 음성화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자는 측면. 반면 파라솔 영업을 할 수 없는 비허가 지역이나 2, 3층 등 위층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수음과 보행 불편 등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다 이거를 해달라고 할 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음주 소란행위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은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더 불편을 줄 수 있는. 논쟁 끝에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는 인도의 폭을 일부 조정하고 2년간 한시 운영해 보기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지역민의 광역철도 유치 염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다음 달 1일 저녁 7시 30분 청주 성안길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8일 마감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아직 5만여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도민들의 참여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충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개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재 31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에 있으며 이 중 1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18명 가운데는 경찰이 지난 7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충북개발공사의 간부 1명을 포함해 지방의원 2명과 공무원 1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주 여중생 2명 중 1명의 의붓아버지인 A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여학생은 지난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이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